Hola, papas arrugadas con mojo. 이건요, 스페인에 여행 가시면은 3대 음식 중에 하나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요리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따빠스예요. 감자는요, 작을수록 좋아요. 지금 요렇게 작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이게 잘안 나와요. 막 감자가 많이 나올 때는 장조림 감자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딱 맞는 겁니다. 이 정도로 물은 부어주시고 이제 푹 잠기게 부어주시고 여기에 완전 이런 통소금이 한두 주먹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두 주먹이 들어가야 돼요. 짜서 어떻게 먹냐고요? 그러니까 신비하지요, 요리가. 안 짜고 맛있다는 게 그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 정도의 용량에는 레몬 반쪽만 넣어주시면 딱 됩니다. 반쪽을 2등분해서 딱 넣어주시고 빼꼼히 하셔가지고 끓이셔야 됩니다. 모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모호, 로하, 모호, 베르데. 주로 파파스 아로가다스에다 먹는 소스는 로호고, 모호 베르데는 생선 요리라든가 다른 요리에 먹습니다. 오늘은 모호 로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일반 고추예요. 일반 고추를 이렇게 말려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팔팔 끓은 뜨거운 물을 부어 줍니다. 와우. 김이 서려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잠시 이렇게 놔두면 이게 불습니다. 금방 불습니다. 벌써 이렇게 불었거든요. 이게 카이엔 고추인데요. 이 카이엔 고추를 몇개 넣어주세요. 약간 알큰한 게 맛있거든요. 자, 중간 체크 한번 합니다. 잘 끓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끓여주세요. 모호, 로호는 들어가는 게 이렇게 잘 익은 파프리카 한 개가 필요해요. 한 개도 되고 두 개도 되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용량이 많아진다는 것. 그 차이점이거든요. 저는 이거 한 개를 준비를 했고, 이제 빵가루가 들어갑니다. 이 빵가루는 시중에 돈가스 먹는 빵가루가 아니고 바게트 빵을 부셔가지고 빵가루를 만든 겁니다. 스페인에는 이 자체를 파는데 한국에는 안 팔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늘 5개 정도 들어갑니다. 꼬미너 1티스푼 정도 들어갑니다. 모호를 만들 건데요. 믹서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불린 고추를 넣어주시고, 자, 파프리카 한개더 넣어주시고, 마늘 넣어주시고, 빵가루 넣어주시고, 통소금 1티스푼 넣어주시고, 꼬미너 1티스푼 넣고, 생수. 계란컵으로 일단 한 컵만 넣고 이걸 갈아줘야 돼요. 너무 맛있게 생겼죠? 여기다가 이제 식초하고 올리브 오일이 들어갑니다. 식초는 그냥 일반 식초 넣어줍니다. 이제 식초하고 식초를 가지고 이제 구미를 내가 맞춰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빵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되직하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빵가루가 불거든요. 여기서 약간 물르게 해놔야 돼요. 이제 올리브 오일을 부어주세요. 간이 잘된것 같아요. 아주 잘된것 같아요. 이제 간을 한번 봐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이 카나리아 모호는 진짜 유명하게 맛있어요. 특히 카나리아 모호 중에서도 로호, 이 빨간 모호가 정말로 알아줍니다. 식초의 간은 여러분들의 구미에 맞게 맞추시면 됩니다. 저는 약간 새콤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새콤해야 맛이 있어요.
감자가 이제 다 삶아진 것 같아요. 아, 이제 다 됐네요. 이거를 물을 따라 버리고 올게요. 불을 엄청 약하게 해주시고, 이거를 이제 뜸을 들이는 게 참 신기하게 뜸을 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수증기를 빼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증기 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냥 놔두면 한쪽만 계속 탑니다. 그래서 흔들어줘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오리지널 빠빠 아루가다는 쪼글쪼글 주름이 져요. 이게 그거는 뭐냐면은 많이 오래 삶으면 삶을수록 이게 쪼글쪼글 주름이 집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오래 안 삶았거든요. 스페인 레스토랑에 가서 먹어보는 빠빠 아루가다는 큰 솥에다가, 그것도 스탱솥이 아니고 양은 솥에다가 소금 많이 넣고 물 많이 넣고 감자 많이 넣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삶아줍니다. 그러면 감자가 쪼글쪼글쪼글해져요. 그게 빠빠 아루가다. 그러니까 아루가다라는 그 스페인 언어 뜻이 주름이거든요. 주름. 한국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주름진 감자입니다. 다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용량이 작으니까 불을 끄시고. 스페인 여행 가시면 파파스 아루가다스를 시키면 한 1인분이 한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딱 모호를 뿌려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따파스가 되는 거예요. 감바스 알 아히오도 하나의 따파스고, 빠빠 아루가다스도 하나의 따파스인 거예요. 감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거 좋아하실 거예요. 정말로 맛있거든요. 근데 꼭 이 빠빠 아루가다스는 이 모호가 있어야 돼요. 꼭 모호가 없으면 빠빠 아루가다스 그 맛이 오리지널 카나리오 맛이 안 나거든요. 그냥 삶은 감자를 먹게 되는 거죠. 꼭 모호와 같이 이렇게 곁들여 먹었을 때는 오리지널 빠빠스 아루가다스 꼭 모호를 먹는 것입니다. 이거 모호 보관법입니다. 일단은 소독된 유리병에다가 담아주시고 이 정도만 채워주세요. 이거는 이 모호는 냉장고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밖에서 6개월을 놔둬도 변질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으로 하느냐면은 마지막에 여기 위에다가 이제 올리브 오일을 부어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붓고 나서 마지막으로 생수를 끓여가지고 한 방울씩만 넣어줍니다. 이유는 물과 기름이 섞이기 위해서예요. 올리브 오일하고 이게 같이 섞여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서로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닫아 놓으시면 6개월을 놔놔도 밖에서 이게 보관이 됩니다. 원래 모호는 냉장고에 안 들어갑니다. 밖에서 6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은 거는 먼저 먹고, 이거 두 개는 이제 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 이게 이제 완성품입니다.